요즘 가장 핫하게 얘기되는 곳이 마포구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시형님 지금 저도 그렇게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비싸요. 이거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오를 것만 오른다. 네, 빠시형 김학렬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참 모시기 힘든 분인데 네. 그렇죠? 저희가 운 좋게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인 줄 아세요. 네, 영광입니다. 네. 이것들아 아침마다 네. 라이브로 부동산 이렇게 읽어주시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8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대단하세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스마트튜브 부동산 연구소, 조도사 연구소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부동산 뉴스 코너에 매일 이렇게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황 여사님이란 분이 매일 경제, 한국 경제, 서울 경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무튼 대한민국 대표하는 일간지들의 그 날짜 뉴스를 스크랩해 갖고 다 올려주세요. 네. 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뉴스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 들어와서 그 뉴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시는데 저는 이제 이걸 뭐 수십 년 동안 봐왔으니까 이제 제목만 보거든 이제 내용이 다 알거든요. 근데 네네. 제목을 보고 내용을 봐도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현혹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야마라고 하는데 되게 헤드라인을 되게 세게 놨잖아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고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고 이것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를 해설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특강으로 그걸 한번 해드렸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뉴스는 매일매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그냥 매일 어차피 제가 매일 와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준비 안 하고 와요. 예, 그날 저도 같이 실시간으로 같이 읽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있다가 막 이게 뭐야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뭐 어이가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좀 앞으면 저랑 같이 이 신분을 읽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이겠어요, 진짜. 부동산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만 명 전후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와, 대단하죠. 와, 그렇죠. 네. 실시간이니까. 네. 혹시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녹화 방송으로도 올라오고 오니까 빠시공산도에서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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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지금 20곳의 이 오를 곳들을 오를 지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요즘 가장 핫하게 얘기되는 곳이 영등포인가요? 2020년에는 가장 핫한 곳이 영등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어차피 지금 신규 아파트가 현재 이 그 아파트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분양이 있고 입주가 있죠. 그 입주는 실제적으로 실제 거주하게 들어가서 사는 것들이고 또 전세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호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분양이 제일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뉴타운들이 제일 많은데 올해 특히 이제 은평구에 수색 증산 뉴타운 분양 물량이 많아요. 네 개 단지가 곧 분양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안 당겼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뉴타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길 뉴타운인데, 그리고 신길 뉴타운도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도 입주 물량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은 영등포구가 새 아파트 입주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볼만 하죠. 왜 그러냐면은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요, 시장이 좀 안정화됩니다. 일단 전세 매물이 많아져요. 근데 전세 시장이 안정돼야지 실거주 시장이 안정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그러니까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싸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시세만 되더라도 그게 기분이 좋아요.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 사람들한테도 초반에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자 입장이나 전세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재인 거죠.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아마 4개 단지 정도 입주를 할 겁니다. 네. 네. 전에 최준영 위원님 나오셔서 영등포가 저 가격일 리가 없는데 막 이렇게 네. 처음에 왜 우리가 지역에 대한 좀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는 그 가격이 그렇게 뭐 돈이 될 리가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책을 읽어야지 아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가격으로 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배워야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네. 미래 가치를 추정하는 것들이 캐럴벨 부동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공부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모 신문사에 논술 위원님을 만났어요. 네네. 높은 직급 논술 위원님이서 논술 위원장이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논문 쓰시는 분이죠. 거기서 이제 그 네. 영향력 있는 분이시죠. 논평사 하시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제일 대장 기자님이시죠.
당연히 서울대를 나오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사세요. 이제 서울.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아닌데 서울대 나왔다고 그렇게 사는. 아니 많이 살아요. 보통 대학들은 제일 보통 많이 삽니다. 네. 왜냐면 이제 거기 연구가 서울에 연구가 없는 분들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근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신촌 학교 나오신 분 신촌 근처에 사시기도 하시고 보통 그렇게 다 되는 것들이죠. 편하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돈은 많지 않은데. 새 아파트를 했더니 이제 뭐 강남권이나 너무 비싼 거예요. 입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길루타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갔더니 과거의 신길루타운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말라서 못 올라가겠대요. 뭐 15억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우리 애들 좀 크고 좀 한 10년 20년 살 집을 하나 추천한다고 해서 내가 신림뉴타운을 추천해 드렸어요. 서울대 근처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랬죠. 네. 서울대 다 바로 옆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서울대 다녔던 시기에 신림뉴타운과 신림시장 부지는요. 물론 지금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동네. 동네에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목욕도 못 해요. 세수만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걸로 생각하시니까 이분이 조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신길루타운이 처음에 그랬거든요. 신길루타운이 처음에 다 미분양이 났습니다. 지금 대장이 레미안 에스튬이라고 하는 단지인데, W역세권이에요. 보라매역 주변 신풍역이랑 고보라매역 사이에 있는 굉장히 긴 레미안 대단지일 텐데 그거 미분양했었단 말이에요. 네. 천만 원대 분양했는데도 지금 그거 지금 거의 뭐 4천 5천 정도 하는데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선 다음에 혐오시설들이 없어지고 깔끗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달리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림뉴타운도 마찬가지 거거든요. 네. 지금 세 개의 구역이 있는데 다 개발된 다음부터는 과거에 그 화장실도 없었던 그런 낡은 학구방이라고 하는 것들, 판자촌들 다 없어질 것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을 버리셔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도 공부일 것 같아요. 예. 가만 보면 그 지역에서 오래 살던 분들이 자기 동네를 제일 많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럴 맞아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있거든. 지금까지. 네. 깜짝 놀랐어요. 막 네. 그 신림동을 되게 무시하고 있길래. 그래서 네. 저도 신림동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좀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그냥 신림동 생각하면 따뜻해요. 왜냐면은 저는 관악산 맨날 너무 좋아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관악산에 올라가면 마음의 평온을 얻어요. 그러니까 좀 저도 막 정신이 산란할 때 있잖아요. 막 갑자기 속세를 떠나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일이 너무 많게 되면은. 네. 그러면 제가 관악산 올라가서 이렇게 멍하니 있다 와요. 그럼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남았었는데, 그래도 관악산 가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그분한테는 또 그게 또 죽도록 공부했던 곳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림동이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송파나 용산, 성동, 마포, 강동, 이런 곳들은 내가 더 낫거든? 아니거든? 막 이러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뭔가 입지적으로, 네. 내가 더 나아? 아니야. 여기지. 야, 여기야. 네가 어딜 감히? 어디서 감히? 옛날을 생각해봐라. 막 이러면서. 네. 의인화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지역별로도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명과 암이 교차되고 뭔가 사람들이 더 막 선호하는 지역도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바뀌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왜? 아니요. 네. 호응해 준 거예요. 재밌었다고. 그 중에 마포가 어쩌면 좀 인상적인 곳이 아니었나. 예전에 그치. 사실 마포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 같은 위상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뭐 네, 강남 3구는 많았는데 마용성이란 단어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아무튼 몇 년 됐죠? 몇 년 됐나요? 좀 됐지.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마포구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에요. 네. 여기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여기예요. 여기 네, 동교동인데 네. 저 동교동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네. 실제 제가 태어난 병원도 여기 있었고요. 네. 청기야. 청기가 지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72년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기억하는 70년대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철역도 당연히 없었고, 전철역이 84년도에 개통됐거든. 그때는 전철이라는 얘기도 몰랐던, 그때 국철만 있었을 때니까, 1호선. 그리고 일자리도 없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홍익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홍익대학교는 종합대학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학교였어요, 대학. 홍익대학이었었고, 오히려 서교초등학교가 더 유명했고, 경성고등학교가 옆에 있어요. 네. 아이사키부가 있어갖고, 오히려 그런 데들이 더 이 지역에서 명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교초등학교는 아무도 모르고, 경성고등학교도 모를 거예요. 뭐,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홍대를 기억하는 것들은 트리플 역세권에,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상권이 발달하고, 대한민국 이런 뭐 트렌드 문화를 이끄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살고 있었던 70년대 마포구 같은 경우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지역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살던 사람들만 사는 입지였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홍대에 놀러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가가 되게 드물거든요.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제일 가보고 싶어하고 막.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항철도가 있어서 돈을 다 잔돈이 있으면 여기서 다 쓰고 가요. 왜냐면 잔돈은 그 동전 같은 경우, 푼돈 같은 경우는 환전 잘 안 해주니까 그걸 다 쓰고 가는 지역으로 그만큼 이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었었고 홍대는 입구는 그렇게 된 것들이었고요. 그 사이사이에 낙후된 다세대 빌라 이런 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들인데 그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뉴타운으로 개발하게 됐고 이제 대표적인 게 아이언 뉴타운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단적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막 수천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입지가 좋아졌고 한강변이 원래 거기 단일리 발전소 주변으로 해서 정말 칙칙하고 상가가 골목골목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유흥업소도 많고 막 그랬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것들 싹 밀고 갑자기 한강 물이 보이는 양질의 아파트 단지 다 탈법했습니다. 여기도 책에도 소개했는데 레미안 웨스트린 같은 경우는 그냥 여의도 조망권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그 지금 IFC몰, 파크원, 63빌딩 그냥 밤에 불 켜놓으면 그냥 정말 휘황 찬란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희가 이제 와이프가 또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그 조명 잘 보이는 길로 강변북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네. 천천히 보려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저 와이프도 이제 부동산의 불인인데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 이제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너무 멋진 입지에 그 전에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불꽃 축제를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뛰어난 것들. 그렇게 좀 입지가 정말 혐오시설들이 없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변에 또 함께 부대시설 좋아지니까 과거의 마포구랑 지금의 마포구는 완전 다른 입지가 된 것이죠. 네. 빠숑이 거기를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어디? 불꽃놀이 할 때 보러 가게. 저희 집에서는요. 그 이제 그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 보이잖아요. 불꽃놀이. 그것도 멀리서 보여요. 아 정말요. 거기 할 때 한번 초대해 주세요. 못 갈 것 같아요. 네. 책 이야기 계속 이어 나가 볼까요? 네. 아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성 교제도 그렇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날 안 좋아하고 노사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집도 내가 살고 싶은 데는 비싸고 뭔가 이렇게 내 욕망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삶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을까요? 여기보다 지금 내 그렇죠. 집보다. 네.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뭐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무슨 특정 단체 진짜 그 대표 그 대표이사님들 네. 모이는 무슨 세미나 갔다 왔는데 한 50분 정도 오셨는데 다 부자들이시죠. 뭐 회사들 대표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고위 공무원들도 있고. 제가 집이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했더니 한 분이 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이 없으신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뭐야?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하락하는 건 참을 수가 없대요. 근데 자기는 부동산 아파트가 하락할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투자로 매년 80억씩 벌고 계시대요. 그런 분들은 집을 안 사도 돼요. 네. 네.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냥 모텔에서 사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사도 되는데, 네. 일반인들은 사야 돼요. 그래도 다른 것 투자한 것들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낮고,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긴 경우에는 사냐 안 사냐의 문제지 못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많이 버시는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재테크 공부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아니면은 자기 소득이나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들 그리고 이제 벌게 되면 사시는 것들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99% 이상이겠죠. 그렇죠. 예,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지금 시세보다 낮게 사는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쌀 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들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게 부동산 공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공매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겠죠. 네. 뭐 유치권이든 뭐든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좋은 주택을 사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단기간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좀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짜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몇 년, 많게는 10년 이상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미 선배님들이 워낙 공부들을 많이 했고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뭐 몇 가지 팁들을 책에도 몇 번 그런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구축은 정말 싫어. 신축에 무조건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신축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다행히 지금 뭐 정부에서 허그 주택대출보증공사라는 곳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고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쌉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해 있는 구축 사는 것들보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받으려면은 청약 가점이 높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애들을 낳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과 연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무주택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들도 가점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재산이 적다라고 하면은 특별 공급이라는 것들도 있고 공공 분양이라는 것도 있고 공부하고 깊게 공부하게 되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구나. 분양에도 공공 분양이 있고 민간 분양이 있고 여기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최소한 그 정도 공부를 하면서 내 가점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는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에 대한 공부, 가점에 대한 공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도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돈이 좀 애매하게 있거나 그런 분들은 차라리 청약을 받는 게 아니라 청약 된 것들 아니면 조합 것들을 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 것들은 입주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분양을 후에 거는 이제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피를 주고 사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피를 주고 사더라도 입주했을 때 시세보다 싸면은 투자 방법이 되는 것들. 일단 싸게 산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은 뭐냐면은 지금 둔촌중공 아파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분양할 것 같은데 지금 허그에서 제안한 분양가가 2,9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강동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그라시움이랑 아르테온인데 평당 한 6, 7천 하거든요. 그 아파트보단 비쌀 거예요. 그럼 지금 6, 7천 하는 아파트를 지금 2,900에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합원도 입주권을 산다고 하면은 피를 한 몇 천 더 줘도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보다 쌀 수 있게 사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서 들어가 사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완전 초기 단계. 지금은 내가 몸테크를 하지만 나중에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10년 정도 나 버틸 수 있어. 초기 재건축 재개발 가시면 되잖아요. 네. 그게 아직도 싸요.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싸요. 심지어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싼 경우도 있어요.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근데 리스크가 좀 있죠. 그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있고 중간에 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싸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랑 어느 정도 투자 기간과 이런 공부들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또 이제 지역과 사이클을 이용하는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좀 많이 올라갈 타이밍이 있는 경우 있고요. 이게 올라간 다음에 이쪽이 올라갈 타이밍이 있는 것들. 그것들을 계속 옮겨 타면서 가는 것도 전략이에요. 네. 대신 이제 하급 입지를 가는 것보다는 상급 입지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 입지가 이제 좀 쌀 때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 금액에 해당되는 상급 입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략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과거처럼 좀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발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적정하게 사서 비싸지길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비싼 걸 사갖고 더 비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야지 가만히 있다고 집을 마련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요. 상상을 초월한 답변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해줄 것 같대요, 앞으로는. 아, 집을? 네. 기다리다 보면 이 분위기라고 하면은 다 주택자도 집을 뺏어다가 네. 정가대로 다 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관리할 게. 정부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시킨 다음에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는 게 목적이지 집들을 서민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들은 애초에 1도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그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집들은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집 팔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 집은 내가 마련하는 조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빨리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지 무한정 기다리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눈높이를 좀 낮추고 처음부터 뭐 압구정 현대부터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금천구나 도봉구에서 시작해도 좋고 인천부터 시작해도 좋고 파주 운정에서 시작해도 좋고 김포에도 시작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시작을 하시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오랫동안 누렸다 보면요 조정되는 시기가 보여요. 그게 공부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감량구도요 지난 10년 동안에 한 제가 세어봤는데 5~6번은 조정됐었어요. 심지어는 1년에 2번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3년 동안에 또 강남구 되게 많이 오는 것처럼 보였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어김없이 빠졌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혹시?
금매들 막 3억 싸게 나온 것들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잡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중요한 것들. 결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그 입지에 관심을 갖고 그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이런 거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놓친다고 하는데 그걸 공짜로 야 여기 사.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돼.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건 욕심이고 그게 투기고 나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내 집을 무조건 마련한다. 나는 목표를 가지고 막 듣다 보면요. 공부하다 보면 책 보다 보면은 길이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빠스는 세상 답사기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시 형님 지금 저도 그렇게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비싸요.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대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진짜 이제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뭔가 문이 닫힌 느낌이어서 너무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이제 보통 포기들을 해요. 네. 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법들을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익순 드리면님께서도 마찬가지, 로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안 생기거든요. 답사도 가고 임장도 가고 선배들이 어떻게 샀는지도 물어보고 자꾸 방법들을 만드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면은 대출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P2P가 있어요. 불법 아니잖아요. 부모님 대출이 있어요. P2P 그것도 불법 아닙니다. 그냥 이자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자들한테 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증여세 문제 때문에. 성인 자녀들까지는 개인 대 개인으로 빌릴 수 있거든요. 계약서 쓰고 이자 주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대출 거의 100%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은행에서도 나와요. 그다음에 직장인 신용대출도 나오고 직장에서도 나오고 다 합쳐보세요. 그러면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온다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비싼 것보다 좀 싼 거 사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서울에 다 비싸서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들 못 사면은 좀 들어오는 거 사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 것 되는 것들이죠. 지금 서울서에도요, 30평인데 3억 안 되는 거 아직도 많아요. 그래요? 예. 노도관, 금강구 그런 지역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 3억에서 5억까지 올라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사고 뭐 했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10억 오를 때 여기는 1억밖에 안 올랐지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만큼 수익 금액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자는 것들이죠. 1억 모기가 쉬워요? 월급쟁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월급만 갖고 1억 모으는 것들은. 네. 뭔가 별도의 재테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싼 거라도 일단 사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도관 금강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시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평당 1,000만 원대예요, 아직도. 거기는. 예, 지금 서울시 평균이 평당 3,000인데 1,000만 원대 아파트들이 널렸다고요. 그런 것도 왜 살 생각은 안 하세요? 그중에서 어디가 알짠지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겠네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건 비싸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제일 비싼 게 제일 알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싼 것들을 찾는 것들이고 제일 싼 것만 안 사면 돼요. 근데 또 이게 또 아파트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뭐 주거용 오피스텔 산다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산다든지 다세대 빌라 산다든지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정말 더 깊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정말 깊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아파트를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욕심이냐면은 A랑 B가 있어요. 근데 A는 궁극적으로 한 1억이 올랐고 B는 궁극적으로 한 8천만 원이 올랐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오른 아파트를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8천만 원이 올랐잖아요. 그럼 된 거지. 그걸 왜 1억 아픈 것 오른 것들을 왜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똑같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있는 세운상가 아파트랑 아까 말씀드린 반포중 1단지 아파트랑 분양가가 거의 다 됐어요. 780만 원. 근데 네. 여기는 40억 아파트가 됐고 여기는 아직도 3억이에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게 그 전에 한번 바깥 하면 되는 것들. 이건 지금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조금 계속 입지 공부를 하고 상품 공부를 한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길동 같은 경우, 신림동 같은 경우, 상계동 같은 경우 지금 싸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이게 미래 예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가 다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올라봤자 2,000만 원이지. 근데 지금 금천구에 있는 롯데캐슬 골든파크는 지금 평당 3,000, 4,000 해요. 1,200만 원에 분양했던 것들이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럼 1,200만 원대 사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평당 3,000, 4,000 하게 되면 그 옆단지도 좀 조금 올라가요. 그럼 뻔히 올라갈 게 보이니까 그냥 사놨어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몇 개 아파트들은 평당 700짜리가 지금 1,400이 됐고 2,000이 됐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자꾸 롯데캐슬 골든파크만 사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회는 많은데
선택들을 안 하면서 계속 주변 탓만 하는 것들이죠. 주변 아파트들은 왜 나한테 모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A가 아니고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결국 A만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버리셔야지. 예. 요즘에 앱도 너무 잘 나와서 부동산 여러 앱들이 너무 잘 나와서 예전에는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 막 시세 지도를 막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려보면 아 이렇구나 이렇게 뭔가 흐름이 확 오면서 아 여기가 상대적으로 비싸구나 싸구나 싸지고 있구나 비싸지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앱들은 근데 요즘에는 거의 진짜 너무 멋지게 예쁘게 잘 정돈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셔도 도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보진 마세요. 왜요? 예, 그냥 너무 복잡해.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단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솔직히 데이터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 전문가고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게 일이긴 한데 데이터가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오해의 소지를 너무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만 부각이 되잖아요. 별표 왕관 씌워놓고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왕관 씌워놓은 거 옆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집중 효과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해당 입지, 그러니까 모두 저처럼 뭐 전국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게 일이고 이걸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냥 자기 관심 지역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관악구에서 끝나겠어. 관악구만 하셔도 돼요. 예, 나는 광명에서 끝나겠어. 광명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여력이 되면은 한 지역씩 늘어가는 것들이지 전국에 있는 걸 다 알려다 보니까 계속 묻지마 투자자들 따라다녀요. 막 찍어주는 강사들 그냥 입지도 모르면서 가서 그냥 찍어주니까 사고 막. 근데 지금처럼 막 청주처럼 갑자기 규제로 지정이 돼 버리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내가 모르는 입지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데이터 딜이나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하시는 것들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입지에 대한 공부를 좀 서칭을 해서 그 입지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요. 한두 개 정도 지역들. 네. 예.